제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. 입술 색이 조금 날아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발라줘야겠어요. 이거 오늘 제가 입을 드레스 and good. 이거는 오늘 파투를 가릴 파스예요. 아무래도 드레스랑 많이 안 어울려서 파투가. 여기는 이제 진행해야 하는 시트가 있고 당을 채울 과자가 있습니다. 당을 채울 겸 칙촉 하나를 먹어야겠어요. 아, 얼마 만에 식촉이야. 맛있다. 일단 일 끝나고 와서 세수를 다 하고 세수 진짜 빡빡했어요. 보통 샵에서 받는 화장은 엄청 진하기 때문에 되게 엄청 빡빡 클렌징을 하고 혼술 중에 아 찍어야지 하면서 지금 이미 먹어가는데 지금 TV를 보면서 먹다가 생각이 났어요. 이때 이렇게 제가 반병? 반병 정도 마셨어요. 이거 튀김하고 새우튀김 그 닭강정 두 개랑 새우튀김 두 개가 왔는데 그거 받으려고 제가 3년 만에 리뷰를 썼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알차게 오는 거예요. 바닥 이거 식당에서 까는 거 같은 것도 주고 근데 16,000원밖에 안 해. 최고 최고. 강아지도 지금 탐내고 있어. 근데 제가 버릇이 메인 메뉴를 먹잖아요. 항상 이 주변에 있는 야채들부터 먹어요. 이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약간 강박 같은 건데 메인 메뉴가 제일 살찌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 야채들로 일단 배를 막 다 채워요. 안 남기고. 이거 먹느라고 참치가 지금 안 들어가요. 혼술 세트인데.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양인데. 오늘 행사 너무 쉬웠어요. 15분 만에 끝났거든요? 길어도 좋아. 술을 왜 시켰냐면 그 친구랑 싸워서 혼자 식식대서 술을 먹어야겠다 시켰는데 이 음식이 올 동안 화해를 했어요. 그래서 술이 별로 안 들어가네. 원래 이렇게 막 화난다고 술로 푸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옛날엔 그랬는데 더 어렸을 때. 근데 어른들이 말한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. 20대 후반부터는 이제 친구들 만날 일도 별로 없어지고 이제 술도 그렇게 몸이 안 받아줘서 못 마신다 그러죠? 몸이 안 받아줘서 점점 피하게 되고 자리를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26이잖아요. 이제 30대면 또 그 소리를 하겠죠? 내가 26살 때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아 과거에 나한테 꿀밤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겠죠? 30대는 더 확 달라진다니까. 이민아 지금 이제 술이 힘들어졌는데 30대는 어떻게 더 힘들려고 그러지? 전 이 마지막 세 점을 폰게임하면서 먹어야겠어. 이태원 왔어요. 오늘 달릴 거예요. 오늘은 아침까지 달릴 거예요. 다 뒤졌어. 맛있겠다. 대현이랑 창호
안녕하세요. 야, 너 개구리처럼 나와. 그래서 너무 여기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. 안녕하세요, 양갱정 씨. 오늘 맛집 투어 어디 하셨죠? 머리 무슨 일이에요? 어쩌다 갈 시간이 없어요. 맛집 갈 시간은 있고. 맛집 아, 그거 좋아. 국밥? 여기 국밥 진짜 맛있었고, 좀 밑에 삼각지에 여기 삼각지에 먹자고 되게 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거의 갔다 왔어요. 왜냐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뭔가 안 쪽팔려. 아 근데 이게 화각이 너무 와가지고 약간 화장품 보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. 아 여기 아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그런데 안녕하세요.